자유수호 언론 포럼에 우리 이경식 박사님이 와 계십니다. 이경식 박사님한테 마이크 넘겨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형님 앉으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세대학교 창립 130주년이라고 하는데, 연세대학교 부속인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 현대의학의 보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시장 박원순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협잡에 연루되어 가지고 결국 에고아리 아이 사진이 날짜가 앞뒤 안 맞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백비리 협잡에 사란스 병원이 어떻게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박주신의 에메랄드 촬영 날짜와 이 모든 것이 맞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는 박원순이가 소속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이는 성경을 들고 법정에서 돈 안 먹었다고 양심의 고백을 하고 허튼 수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 동생 전세자금에 1만 원어치 받은 9억 원 중에 수표 1억 원이 들어간 것이 발각됐습니다. 이와 같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된 박원순이도 지금 자기 아들 박주신 씨가 세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 의해서 결국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 옳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를 제시하는 의학정이 실천했는데 의사분들이 이걸 고발을 해가지고 박원순이가 명예훼손죄로 제소를 해갖고 법정에 지금 계류 중이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이는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는 자기 아들 박주신이를 영국에 있는 박주신이를 데려다가 다시금 촬영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박원순이는 자기 아들 주소를 알지 못한다. 내 아들이 뭐 시험 대상이냐? 베르벨 억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브란스 병원이 촬영한 MRI가 날짜가 앞뒤가 안 맞는데 세브란스 병원은 이 결백에 대해서 스스로 증명할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의 요람인 세브란스 병원이 어떻게 하다 박원순 시장 아들은 박주신의 병역비리 협잡에 연루돼가지고 국민의 의혹을 사고 있느냐?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을 아끼고 다 연세대학교를 아끼는 의미에서 세브란스 당국이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구한 말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세브란스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 연세대학교의 명예를 위해서 분명히 MRI 촬영이 날짜가 앞뒤 안 맞는 이 같은 급 결과에 대해서 상징을 하고 국민 앞에 의혹을 밝혀서 박원순의 아들 박지희의 대역비리 협찬 여부에 대해서 우리 재판부가 정의를 발표할 때 협조할 것을 촉구한
아파트 병원 병자고 MRI 자유 단체가 틀린 것에서 분명히 해외